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이나 지수 방정식이나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는데 푸는 거 다 똑같아. 근데 하나만 잡아주면 돼.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증가 감소가 중요하다 했지 내가. 방정식에서는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증가 함수든지 감소 함수든지 상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든지 0하고 1 사이 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다 똑같이 푸는데 그 지수 부등식은 부등호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 부등호 방향은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개념만 잡아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함수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함수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밑이 1보다 크면 우리 로그 함수할 때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증가 함수였죠. 증가 함수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전체의 값도 커져요.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x는 아까 진수였고 지금 지수 함수로 오는 것 밖에요. 지수 함수 그래프로 따진다면 지수가 커질수록 지수 함수 값 자체가 커진다고. 이게 증가 함수잖아. 똑같은 놈이에요. 증가 함수 꼴 a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지수가 크면 덩어리 전체 지수 함수도 커져요.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와 이 지수 함수가 둘 다 내가 그냥 함수라고 칭했습니다.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 중에서 얘가 더 크다면 요 위에 있는 붙어있는 지수도 오른쪽이 더 클 거다 이 말이야.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감소함수는 달라. 감소함수는 x의 값이 커지면 커질 때마다 y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위에 있는 지수의 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죠. 맞죠? 요 경우만 잡아주면 내용 다른 거 없어요. 밑에 거 똑같습니다. 반복되면 치환하라는 거. 자, 문제로 바로 봅니다. 내용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게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자, 본다. 얘는 2의 5x-1제곱이에요.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루트 있어, 루트. 2분의 3제곱이죠. 맞나? 지수 확장 쓰면 2분의 3제곱이잖아. 그러면 아까는 봐봐. 방정식일 때는 등호 썼잖아. 그래서 얘랑 얘는 같습니다. 끝났다고. 맞지? 근데 지금 뭐야? 얘가 더 크네? 맞죠? 얘가 더 크면 5x-1하고 2분의 3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판단하는 게 뭘 보고 판단한다? 밑보고 판단한다고. 어? 쌤 이거요. 증가함수예요. 맞지? 증가함수는 이 방향이나 전체의 부등호 방향이나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이나 뭐하다? 같다고요. 됐어요? 끝났네요. OX 이거 넘어가면요 2분의 1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돼요? 2분의 5 됩니까?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 볼게요. 36분의 1은 6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X제곱이죠 얘는 6분의 1의 X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방정식이었으면 그냥 2x랑 x제곱 같아. 인수분해가 정리해보면 답인데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범위를 잘 봐줘야 되죠. 얘는요. 얘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예요. 0하고 1 사이 숫자잖아. 감소함수의 특징은 전체 부등호랑 지수의 부등호는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푸는 애들도 있냐면 이거를 전부 다 1보다 큰 숫자로 다 바꿔 풀어버립니다. 내가 실수를 몇 번 했다. 문제를 풀어봤는데 계속 부등호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36 나왔다. 맞지? 이거 6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6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안 헷갈리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이항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x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0하고 2 사이입니다. 됐나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증가 감소가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정식 내용도 돼야 되고요. 이거 쓰고 있을 때 빨리 지워버려야 영상으로 다시 보겠지, 맞지? 그 이름 뭐였지? 알지? 혹시 학교 쌤한테 반말 안 해, 아가? 아, 그래? 아, 아니,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야가 나한테 반말을 계속 해. 야가 나한테 계속 반말을.
그래가 내가 와, 야는 나를 얼마나 아 학교 쌤한테도 반말을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됐지. 오케이. 아 그럼 더러그로 하잖아. 오케이. 왜? 아 나 진짜 몰랐어. 아니 갑자기 왜 나? 아 갑자기 생각났어. 금방 네가 했잖아. 다 적었는데. 아니 다 적었는데. 다 적었는데. 다 적었는데요. 말이 아니잖아요. 어? 다 적었는데요라고. 요라고 했어? 네. 시끄러. 자 봅니다. 2의 x 제곱. 자 할게요. 오케이. 2의 x 제곱을 뭐라 하자? t라고 합시다. 반복 나오면 지환이죠. 그럼 요는 뭔데요? t 제곱입니다. 맞죠? 자 이거 아까 했던 식하고 똑같은 식 같다 느낌이. 요거 2고 앞에 5 있으니까 얼마 돼요? 10t 되죠.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2 t-8이가 따라서 t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2하고 8 사이입니다. 자 근데 t가 지금 누구예요? 2의 x제곱이잖아. 그래서 다시 바꿔 적으면 2의 x제곱은 2하고 8 사이예요. 맞나? 저 이거 2의 거듭적으로 만들게요. 2의 x제곱은 2의 1제곱하고 2의 3제곱 사이죠. 맞지? 자 양쪽에 부등호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x가 얘하고 얘 사이라는 건 알 거고 그것도 1하고 3 사이라는 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들의 부호가 똑같이 따라간 거다 이 말이죠. 맞지? 감소함수면 부등호 반대로 나옵니다. 답 끝났어요. 1번은.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25분의 1이에요. 맞죠? 헷갈릴 것 같으면 밑을 1보다 큰 수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문제에서는 그거 이용하는 거니까 5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뭐라 하자? t라고 하자.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3t-4가 0보다 커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그러면은 t 플러스 4와 t-1은 0보다 커요. 맞나요? 그러면 t는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t는 1보다 커요. 맞죠? 이해됩니까? 참고로 내가 계속 지수함수 파트를 하고 있지만 t값은 0보다 큽니다. 맞니? 치환을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따라서 이 조건은 쓸 이유가 없어요. t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 결론적으로 뭐 하자? 지금 5분의 1의 x제곱이 뭐보다? 1보다 크면 됩니다. 자 이걸 5분의 1의 거듭적으로 바꿔버리면 5분의 1의 x제곱 얘는 5분의 1의 몇 제곱이야? 0제곱이죠. 맞지? 얘가 이거보다 크다. 결론 얘는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감소함수에서 전체 덩어리가 부등호가 왼쪽이 더 컸다면 지수는 누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됐나요? 9번 봅니다. 아 내가 오늘 수업 좀 나가려고 실제로 어디까지 만들어놨냐 하면 뒤쪽에 있는 앞에 그 동경 나오는 일반각까지도 쌤이 다 만들어놨는데 아 요즘 담배 피나? 자 봅니다. 89번 볼게요. X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요 놈을 만족하게 하래요. 자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 잡아줘야 돼요. 부등식은 밑에 따라서 범위가 다 바뀌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잡아놔야 돼요.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서술형이 내게 제일 좋은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밑 이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아니 1보다 클 때부터 합시다. 자, x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은 지금 무슨 함수라는 거예요? 증가함수라는 겁니다. 맞죠? 맞죠? 자, 이 경우. 두 번째, 밑이 1인 경우. 쌤, 원래 밑이 1 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1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 이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자, 밑이 1인 경우. 세 번째, 요 놈의 밑이 0하고 1 사이인 경우. 얘는 지금 당연히 감소함수입니다. 나눠놓고 풀어야 돼요. 나눠놓고 풀어서 찾아야 돼요. 답을. 자 똑같이 가볼게요. 일단 x가 1보다 크대요. 증가함수라면요. 지수는 똑같은 부등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왕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죠. 맞지?
자,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정을 했잖아, 지금. 야, 얘가 증가함수입니다. X가 1보다 큽니다. 그때 풀어보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가 나왔어. 맞나요? 그럼 요거의 답은 뭐가 돼야 돼요? X는 1보다 큽니다가 돼야죠. 공통을 잡아야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답이 나왔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X가 1이라고 계산하면 1의 1제곱, 1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얘는 성립 자체가 불가해요. 둘 다 1이 돼버리면 등호가 나와야 되죠. 부등호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어요. 세 번째, X가 0하고 1 사이라면, 그러니까 소수령이 나온다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이거 빠져먹어도 감점이죠. 이해되겠어요? 자, X가 0하고 1 사이라면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의 범위는 반대로 나와요. 그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X는 넘어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어차피 요놈의 부등호 반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 아까 요놈이라는 가정이었어요.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라고 풀었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돼버렸죠. 여기서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해는 뭐밖에 안 돼요? X는 1보다 크다만 됩니다. 요 내용들은 해봐야 합니다. 범위 나눠놓고 푸는 거라서 실수가 생기는 부분이죠. 되겠죠? 자, 시간상 좀 빠르게 갈게요. 9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 개념입니다. 맞죠?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이놈이 이 좌변값을 계산했더니 0 아니면 양수더라 이 말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우리 치환부터 해야 됩니다. 됐나? 치환부터 해봅시다. 치환하면 3의 X제곱을 T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 식은 내가 적을 건데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입니다. 지금까지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쌤이 뭐 별다른 얘기 없이 바로 적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요. 이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했다며. 맞나? 근데 우리는 X에 모든 값을 집어넣어봤자 T값은 뭐밖에 안 나와요? 양수밖에 안 나오죠. 맞지? 그래서 범위를 앞에서 잡아줘야 돼요. 뭐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작이. 됐나? 문제를 내가 바꾼 거라고. X가 모든 실수였어. X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맞지? 근데 내가 치환이라는 걸 해버렸잖아. 자, 지수함수에 치환해버리면 T값은 정근선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다. 그래서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나?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요 문제는 생각해보자. 얘는 꼭지점이요. 대충 4.5콤마로 나와요. 2분의 9로 나온다고. 맞지? 그래프가 얘가 요게 지금 2분의 9라고요. 맞니? 당연히 꼭지점이야. 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가 정리하다 보면 뭐 나오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인데 지금 X축이 여기 있겠죠. 저 미안, Y축이 여기 있겠죠.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모든 양의 실수의 T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 왼쪽 부분 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내가 뭐 하자? 안 보면 돼요. 됐나? 당연히 이 지점은 뭐가 나오게 돼 있겠어요? T에 0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럼 다시 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나이키 모양 있죠? 이거 하여튼 이 모양 있죠? 이거 이 모양에 대하여 이 모양에 대하여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이라는 놈은 이 밑에 있으면 돼요. 얘가 이 밑에 있다면 이 그래프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XT에다가 뭐 X가 아니죠. 이제 T죠. 이게 T축이죠. T에다가 뭘 때려 집어넣든 간에 이 그래프는 항상 뭐하다? 위에 있잖아. 맞죠? 맞나? 자, 같아도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위로. 맞나? 또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T축이라는 게 접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0대도 상관없다. 왜?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떠한 놈은 위에 있지만 어떠한 놈은 이 T축, 우리 흔히 얘기하는 X축보다 위에 있지만 어떠한 놈은 그 밑에 있으니까 항상 양수라는 말은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 얘는 항상 양수 아니면 0이 되려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0 아니면 양수가 되면 되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꼭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뭐 해주면 된다? 0 아니면 양수가 되면 된다. 또는 뭐 다르게 해석해서 판별식 쓰면 안 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꼭지점 구하는 게 판별식이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뭐에 대해서 그래프가 붕 떠 있어야 되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교점이 없다는 거잖아. 맞지? D가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냥 꼭지점으로 풀게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9T. 요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9죠. 제곱하면 4분의 81 되고요. 맞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얘 완전 제곱식 쓰면 T-2분의 9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가 되고 맞나요? 얘 이 지점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니까 맞나? 끝났네요.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K가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됩니다. 이거요. 따라서 K값은 4분의 8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겠죠. 됩니까? 어? 잠깐만. 아, 되겠나? 무슨 말 이해했어요? 밖에 비가 엄청 내리네요. 집에 데려다 줘요? 아니. 자, 봅니다. 어? 우산 안 가져왔어? 난 있어. 아니, 난 있어, 우산. 막무가내구만. 자, 봅시다. 이것도 교과서도 실려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봅시다. 이런 모양 실려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어떤 박테리아는 1시간마다 분열한다. 근데 분열해서 항상 2배씩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쥐새끼 하나 갖다 놓으면 얘가 두 마리로 바뀌었어. 맞지? 근데 한 시간 지나면 야도 두 마리로 바뀌고 야도 두 마리로 바뀐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한 시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 했으면 잘 봐. 처음에 한 마리였는데 한 시간마다 2를 곱해준다는 거죠. 또 한 시간 지나면 얼마 돼요? 4가 되고 또 한 시간 지나면 8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한 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계속 두 배가 되고 있네. 그럼 이걸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2의 x제곱이겠죠. 1 집어넣으면 이게 t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한 시간 지나면 2, 두 시간 지나면 4. 당연히 초반에가 1이었다면 얘기입니다. 한 명이었다면. 맞죠? 그럼 만약에 두 명이었다면 그럼 여기 2 곱해놓고 시작하면 되죠. 맞죠? 처음에 내가 네 마리를 풀어놨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형태는 다 나왔네요. 근데 처음에 지금 몇 마리였대요? 여섯 마리래요. 그럼 여기에 6 곱했더니 이놈이 3072가 됐네. 이거 X값 찾으래요. 양변에 6으로 나누면 2의 X제곱은 5, 1, 2가 맞죠? 이제 우리 알고 있죠. 512는 2의 몇 제곱이에요? 헐. 9제곱이죠? 맞지? 1024가 10제곱이니까 몇 시간 뒤에 해야 된다? 9시간 지나면 됩니다. 이거죠. 됐나요?